기다려봐. 너 그거 왜 왜 기는데? 자기가 사준 식 목이 너무 말랐어. 나는 완전 다른 거 하나도 안 들게 만든. 저는. 아 저는 진짜 그냥 토마토 간 거 시켰어요. 시럽 다 빼고. 그리고 과일 야채. 지옥을 해야지. 11시 46분. 자, 한다. 집에서만 데이트하자고 하는 애인데 웨이팅 기본 30분이 임시점만 가자고 하는 집. 애인. 그러니까 뭐가 더 나은 거? 집. 응. 집 데이트만 하자고 하는 애인 나. 나도. 나는 나도. 웨이팅 게임 아닌데? 웨이팅 꺼질 알고. 어, 웨이팅이야. 짜증나. 아, 웃겨. 아, 평소에 연락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 대 데이트할 때 스마트폰 자주 보는 남자친구. 아, 이거 어렵다. 난 평소에 연락 안 되는. 이 낫다고? 응. 난 후자할래. 차라리 고르라면. 난 내 눈, 내가 앞에 있는데 내 눈앞에서 딴지. 근데 연락 안 되면 얘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난 날 귀찮게 하는 게 더 싫어. 자, 가이 미래의 남자친구. 다들 아, 방목하세요, 방목. 저는 저를 방목하는 걸 좋아해. 약속 시간 2시간 늦고 잘못을 모르는 애인데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나와서 빨리 나오라고 화내는 애인. 난 전자. 나. 왜냐면 애초에 맨날 2시간 늦을 거 아니야. 아. 나도 2시간 있다 갈 거야. 모태솔로 대 연애 경험 20번. 연애 경험 20번 괜찮은 거 아닌가? 어? 야 20번이면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해도 20번이야. 아, 나 근데 20번. 난 모태솔로 싫어. 연애 경험 많은 게 낫지. 가봐. 20살 제가 25살까지 아니라 5년을 치자. 뭐 반년씩 사귀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치. 1년 사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어쩌다 보니까 한 달 두 달만에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시면 벌써 몇 번이야. 중고등학교 때 연애 그렇게 빨리빨리 길게 못하잖아 애들이. 그거 생각하면 20번은 금방이지. 20번은 좀 꽤 안 되는. 20번은 아니지만 한 열 몇 번 된 애들도 많겠다 그러면. 나도 연애 경험 20번 할래. 뭐 1년 사이에 막 20번이면 약간 문제 있는 거지. 야 정신의 문제가. 야. 아 너무 말랐다. 아 너무 좋아. 좀 더러운 건데 코털이 매일 보이는 상대 vs 비듬이 매일 떨어지는 상대. 아 코털. 나도 코털. 비듬. 아 코털은 나 참을 수 있어. 코털은 그냥 내가 잘라주지 뭐. 어 그 맞아. 아 애인 가족과 내가 식사 대 내 가족과 애인이 식사. 나 애인 가족. 그러니까 네가 애인 가족과 식사? 응. 어 왜? 난 어른들 만나기 편해가지고. 알잖아. 우리 가족들이랑은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어, 남자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다 도둑놈으로 보기 때문에. 난 애인 가족분들 같이 밥 먹으면 좋던데. 제이 엄마가 되게 막. 오래된 소꿉 친구와의 연애 대 직장 사수와의 연애. 나 무조건 후자. 나도. 오래된 소꿉 친구 연애 어떻게 하면 터나와서. 그 소꿉 친구가 장기영이다. 야, 난 말이 다르지. 난 결혼할 거야. 여름에도 긴팔 긴바지 입는 노출의 보수적인 애인데. 아, 넌 너무 심나? 노출이 너무 심한 옷 아니면 안 입는 애인. 어디 갔다 줄게. 아, 아니면 안 입어. 그거 경찰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긴팔 긴바지. 나도. 아니, 너무 감정적인 애인데 너무 이성적인 애인. 나 이성. 아까도 얘기했잖아. 난 그게 푸는 싫어한다. 너무 감정적이라는 건 정말 F 중에 F란 소리잖아. 난 똑같아 그러면. 난 그. 근데 이성적이어가 너무 이성적이어가지고 너가 막 상처를 받는 거야. 감정적이면 상처를 주진 않을 거 아니야. 너무 이성적인 사람 만나봤어가지고. 누구? 나한테 뭐 이제 입 모양으로. 상처를 받긴 한데 그게 나. 아 진짜? 너무 이성적이면. 아. 얘를 이제 한대 팔까 싶은 순간에 얘기했는데 나도 티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하는데 막 그게 진짜 막 극심한 상처가 되고 막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내가 친구도 이 새끼 인간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지. 크게 뭐 지장 없어.
아, 나 이상적인 사람 안 만나봤어. 아, 그렇게 안 돼. 아, 그래. 우리 옛날 그 인턴 생활했어. 우리 되게 힘들었어, 초반에. 우리가 이제 퇴근한다고 포항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데 너무 피곤했잖아. 다들 말도 안 하잖아, 우리. 그때 네가 남친과 있었어, 만약에. 네가 이제 남친과 전화를 하는 거야. 네가 그러는 거지. 아, 나 근데 진짜 이번에 이 일이 나랑 너무 안 맞고 나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피곤해 하는데. 그냥 그러는 거지, 약간.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누구나 아, 근데 난 인정할 것 같은데? 힘들게 사니까. 그만 투덜거리고 그냥 잘 하자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나 못 고르겠다. 패스. 패스 갑자기? 밸런스 게임을? 전여친 SNS 염탐하는 애인데 인플루언서 덕질하며 댓글 다는 애인. 난 전여친. 이 나? 응. 난 후자. 난 아, 난 내가 많이 그러고 있는데. 난 아, 나 인플루언서 아니고 연예인. 인플루언서도 연예인. 나는 약간 덕질 안 하잖아. 아, 어. 막 좋아하는 애 막 꽂혀서 막 그런 게 없으니까. 난 그런 짓 싫어해. 아 진짜? 나 오지게 하는데. 소개할게. 내 N번째 남친이야. 이러고. 아 그런 수준이야. 나. 근데 내 남친과 내 뒤에서 몰래 봐. 그런 사람 나 덕질해서 댓글로 와 저 존나 예뻐요. 미치겠다. 이딴 거 달고 있는 거. 아 싫다. 차라리 존나 친구 인스타 연탐해. 그거 궁금할 수 있잖아. 옛날 사귀었던 아, 아이니까. 아 그치 그치. 어쩌면 당연한 거지. 어. 난 그냥 많아. 귀엽게 볼 것 같기도 하다. 전 여친 SNS 염탐하다 걸렸어. 그래. 근데 뭘 하다가 옛날에 그게 생각나서 그 봤어라고 같이 저 얘기하면 되는데 뭐 온갖 별면 다 가닥쳐서 아, 그럼 난 또 맞지. 그럼 난 또 맞지.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맞지. 공부해서 볼 수도 있지 뭐. 나도 볼 텐데. 나도 뭐 일자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순간 있지 않을까? 그치. 왜 이거 하루에 한 번 꼭 30분씩 전화하는 애인? 네, 하루에 한 시간씩은 꼭 만나야 하는 애인. 난 30분 전화. 나도. 나 알잖아. 전화 좋아. 남자친구를 매일 볼 수 없는 거야. 맞아. 아플 때 죽 사다 주는 애인. 응. 네, 아플 때 시계 냅두는 애인. 나 전자. 어 고민한다 어렵다. 아플 때 혼자 죽. 겁나... 응,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서럽다. 아 죽? 응. 나 아플 때 죽을 사다 주는 애인. 약을 사줘야 돼 아픈데. 뭐 죽이야. 아. 점점점 왜? 맞잖아. 아파 죽겠는 거지. 죽이야. 그래 죽이랑 약이랑 같이 사오는 애인데. 어, 난 약 사고 시계 냅두는 애야. 전자. 만약 약 없어 그러면 시계 냅두는 애인이야. 아 아픔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 많이 아프면은 왔으면 좋겠어. 아 너무 아프면 서럽거든. 맞아. 적당히 진짜. 아프고 막 이러면 만사 귀찮아. 연락도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괜찮아. 아뭐 그냥 좀 쉬고 싶은데 하면 알았어 쉬고 자고 연락해 하면서 내 연락 가만히 기다렸으면 좋겠어. 어. 이성 친구와 1박 2일 놀러 갔다 온다는 애인. 응. 내 이성과 대화할 때마다 심하게 화내는 애인. 난 여행. 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 단둘이면? 어. 단둘이어도? 어 상관없어 그냥 가. 나한테 아 어렵다. 알다 난 이성 친구가 많기 때문에 난 터치하고 싫어. 이거 어렵다. 난 둘 다 근데 이성 친구가 1박 2일은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명에서 이렇게 막 2대 2, 3대 3 이렇게 가면 난 오케이야. 뭐 짝? 그러니까 안 맞아도 돼. 근데 단둘이는 굳이 왜 가? 그것도 당일치기도 아니고 1박 2일? 굳이? 진짜? 진짜 굳이 아니야? 둘 다 그냥 심기를 거스릴 것 같은데. 가끔 틀리는 맞춤법? 본인이 맞다고 우기는 애. 맞춤법 틀릴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맞춤법 틀릴 때마다 하나하나 지적하는 애. 지적하는 거. 나도. 차라리. 틀렸는데 우기면 좁힐 것 같아. 왜 저래? 아, 진짜 너무 짜증나. 그냥 틀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우기기까지 해봐. 틀리기만 하면 그것도 화가 나 진짜. 우긴다? 그건 나한테 스파링 뜨잖아. 자 환승이별 대 잠수이별. 난 환승. 이 나? 난 잠수. 왜? 어? 환승은 너무 화나잖아. 모르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잠수해가지고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냥 잠수했겠지 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화가 날 게 있잖아. 잠수는 약간 그거야. 연애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투절이 된 거잖아. 내가 뭐가 이놈의 새끼라 헤어진 건지 안 헤어진 건지도 모르고 내가 그 비싼 일 한번 당했잖아. 아, 그 사람 알거든? 어쨌든 연인 간에 헤어질 때는 뭔가 이렇게 차라리 잘못을 하고 헤어지기 낫지. 그 뭐지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갑자기 연락을 그렇긴 하네. 하지도 않고 얘가 죽었는지 사람도 뭐 사고가 나서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어디 간 건지, 내가 얘랑 지금 헤어진 건지, 잠시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맞아. 처음에 걱정이 엄청 될 거 아니야. 아, 나 약간 가벼운 사이로 생각했다. 난 연인. 밖에 사귄 그런 얼마 사귄 지 안 된. 아. 그랬을 땐 잠수가 낫고, 만약 깊게 사귀어서 오래 사귀었어. 난 다 잠수가 싫어. 난 다 잠수가 싫어. 이유를 모르잖아.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연락이 끊긴 건지, 얘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 잘 환승을 했다. 갑자기 그게 씹을거리야 진짜로 그냥. 그럼 그냥 끝. 화라도 낼 수 있고, 어, 차라리 화라도 낼 수 있고, 끝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데 잠수는 끝을 못 내고 있잖아 계속. 아 근데 밸런스 게임인데 니 왜 나한테 자꾸 설득을 당해? 나 친구의 전애인과 사귀기, 전애인의 친구와 사귀기. 당연히 전애인의 친구와 사귀지 않냐? 아 전애인의 그래, 친구.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친구 전에는 친구를 잃는 거고, 응. 전애인의 친구는 이미 전애인이랑 헤어졌는데 무슨 상관? 어 맞아 알 거 아니야. 그 친구, 어. 그 전애인의 친구의 그 남자랑 내 전애인이랑 알아서 해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 거 아니잖아. 그건 니들 문제지. 생일 선물로 다이소 5만 원 넘치. 생일 선물로 종이약 100마리. 그냥 뭐 100일, 50일 이런 것도 아니고. 종이약. 아 나도 종이약 할래. 쉽게 버리시자. 다이소는 정말 작다 해가지고 애매하고 더 킹받을 것 같아. 돈이 너무 아까워. 그 돈으로 아. 밥을 사고 종이약은 그치 진짜 생각했다. 그러니까 구석이 박아도 되고 잠시 며칠 좀 봐줘도 되고 그래 날 생각하면 속 부르트도록 이랬구나 싶기도 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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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버리기 쉽잖아 한 번에 툭 버리면 되니까. 맞아 나 종이약하면 다이소 좀 다이소 팰 것 같은데 나 버리기 싫다 싫어서 이걸 걸는 게 너무 웃기네. 나 이거 밸런스 게임을 위해서 나 이놈 터지면 나오는 거 아니야? A는 못생겼지만 2세는 외모 출중한 보장. 대 A는 외모 출중하지만 2세는 못생김. 나 무조건 전자. 나 후자. 애기는 성형시켜주면 되지. 남편도 성형시키면 돼. 아, 뭐, 네 무조건 네 자가 무조건 잘생겨야 돼? 응. 어. 내 2세만 예쁘고 잘생기면 돼. 그 아이랑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을 자신이 없어. 아, 너무 웃겨. 아 이유가 왜 이렇게 웃겨. 자 밸런스 게임 끝. 그만 그만. 옛날에 자신이 없대. 몇 시에 잘래? 대전시? 미친 거 아니야? 안녕. 바이바이. 기도 부려. 얼굴 부었는데? 아니야 여기 조명 때문이에요. 부은 게 아니라 조명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술 많이 안 먹어서 밖에 나가면 다 알았어. 이게 조명 때문에 그래. 조명 때문에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자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하죠. 응? 아저씨 생각보다 여기 안 부었어. IQN 조명 여기 있었네. 와 오늘도 뜨겁다. 내 머리 다시 여름이야. 오늘의 우리로 해줘야지. 어, 어 비지. 그냥 저는 바지만 바뀌었고요. 저는 티만 바뀌었어요. 티만 바뀌었어요. 근데 뭔가 어제보다 덜 더운 느낌이다. 우리가 쾌적한 곳에 있다가 나와서 그런가? 어. 아 더워. 나 앉아 있자. 아 무거워. 몇 번이 더워? 513. 햇빛의 장면을 보자. 핫 보기엔 진짜 좋아. 보기에는 좋아. 어. 내가 이걸 다시 우리 오늘 일단 계획. 어디 어... 무슨 국밥지? 태평소 국밥. 집에 가서 국밥을 나눠 먹고 그다음에 카페 중앙으로 와서 어디로 간다. 어, 중앙로 있잖아. 아, 중앙로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시우 카페 갔다가 소화가 좀 되면 이제 오시우 카페에서도 디저트를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성심당을 먼저 갈래 아니면 방천식당 먼저 갈래? 고민이네. 일단 카페에서 오래 있어보자. 오래 있다가 성심당을 먼저 가거나 방천식당을. 아, 너무 식까지 들리지 않겠네. 성심당을 갔다가 광천 카페, 광천 식당을 갈지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네. 아름답다. 그림인데? 차라리 한
가을이야. 진짜 하늘 높지 않냐 좀? 약간. 가을 하늘 봄. 야, 그런 노래 아니야? 가을이 오면. 여기 주시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여기야? 아, 다 주시는 거 같은데. 그러야 될 것 같아. 너무 진할 것 같아. 뜨거워? 어, 안 뜨거워. 야, 이게 무슨 맛인지 안다 이거. 소고기 우리 설에 이렇게 끓여. 먹어볼래? 맛있다 근데. 아우 괜찮다. 아, 이렇게 잘했다. 맛있는데 이거 너무 명절 맨날 먹는 거 맛있다. 진하다 둘 다. 아 맞아. 둘 다 진해. 둘 다 맛있다. 맛있다. 잘 시켰다. 약간 둘 다 뭔가 비슷한 그 소고기 국 같은 느낌. 경상도는 소고기 국 빨갛게 하잖아. 아 맞아. 이거 먹어봐. 고기. 이거 먹어볼게. 아 이렇게 세 개 먹어봐. 색깔이 좀 달라.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당돌이잖아. 아~ 잘 먹고 갑니다. 버스 시간이 바로 있길래 화장 고치려다가 그냥 난 버스에서 바르겠다 하고 계산 바로 하고 뛰어나서 거의 케이크 뭐 먹지? 케이크 다 맛있어 보이던데.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 큰일 났다. 나 다음 주 운동 난 죽어야 돼요. 안 보여. 지. 아, 아. 왜 이래? 원래 그래. 어. 저 여자애 누구야? 예쁘다. 그지? 일반인인가? 사진관에 놓은 거 뭐야? 맞지? 약간 셀럽인가? 얼굴형이 미쳤네. 진짜 부럽다. 얼굴형 예쁜 애들이 제일 부러워. 얼굴형이랑 이목구비가 미쳤는데? 나는 근데 그런 안 부러워. 눈동자가 그 콜라겐이 듬뿍 담겨서 눈물 머금은 듯한 그런 눈빛이잖아.
난 눈, 눈알이 메말랐거든. 무서워. 눈알마다 티가 내버렸어. 옛날부터 사람들이 내 눈동자 보는 것이 무서워했거든. 중학교 때 어떤 애들 나 때문에 울었어. 그래서 근데 네가 눈빛이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대화를 하다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 눈을 계속 보고 대화를 하니까 내 눈은 눈동자가 왜 그러냐 해서 무서워 내가 울었어. 아, 좀 많이 묻나 보다. 걸으니까 숨차네. 배가 이런 숨참을 오랜만에 느낀다. 와, 줄 얼마나 길까? 아, 생각보다 없을 수도? 어, 여기 길에 가 사람이 많지 않은데? 빵 하나 살라고 주말에 찾아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주원이 말로는 성심당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네. 주원이가 누군데? 김주원. 아, 그 김주원 갔다 왔잖아. 어, 그래? 그 여자친구 스토리 안 봤어? 난 이제 스토리 잘 안 봐. 내가 봤어도 그냥 넘기지? 지나가고 있는 거다. 지나가다가 들어가진 거지 내용을 잘 안 봤어. 성심당에 파스타 전문점도 있어. 응? 이거 여기 아주 성심당이라고? 확실해? 그냥 젖었다. 나 근데 빨리 빠진다고 하니까. 아, 이런 줄을 얘기한 거였어? 아, 나 웨이팅하는 거 세상 제일 싫어하는데. 어디고? 줄이. 야, 미쳤는데? 어? 야, 이거야? 아야. 줄이야, 이게? 어? 야, 맞아. 아, 이건 딴 줄 아니야? 아, 맞네. 우와. 야. 이 집에서 다 꼬치야, 사먹을까? 아, 몇 분 걸려? 아,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진짜 빵, 내가 빵 하나 사려고 2시간 기다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지. 이게 아까운데. 아, 그럼 저번에 나한테 따라 했어, 트레이너님이 빵 사다 주셨었는데. 감사한 일이네, 이거. 진짜 근처에 있던데. 저잖아요. 저거일 걸, 저거 하얀 거. 밖에 나갔다 오면은 나 나이 먹은 운동 먼저 하기 전에는 이상하게 알아 누웠었거든. 진짜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거야. 잠 계속 막 자야 되거든. 그런데 그다음 엄마가 좀 밖에 설치기 시작하면 괜찮아지고 그래도 나가는 걸 싫어했다가 내일 진짜 강림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나오고 미치는 거야. 나는 사실 그렇게 힘든 수준까지 힘든 건 아닌데 더워서 그냥 두 배야 소모가. 덥고 솔직히 가을 길었어 막. 어, 맞아. 무겁고 어제부터 우리가 오늘 이 가방을 들고 설치되니까 짐이 1박 2일 오는데 짐이 우리 왜 이렇게 많아? 나 원래 보부상이긴 한데 이거 가방이 3분의 1도 안 탔어. 아, 이 가방 자체 원래도 무거운데 평소에 안 무겁단 말이야. 근데 계속 근데 이게 무겁지. 한쪽에 뭐 화장품 이게 한쪽에 치워져 있어가지고 무거운데 거기에 오늘 나온 맥주를 1.5L가 들어있어. 아, 우리 완전 멀쩡했거든? 순식간에 나 얼굴 굉장했어 지금. 아까 약간 부어 있었는데 살짝 다 빠졌어. 알지? 나 지금 여기 이런데 완전 안 아파 이제. 부어 아파는 거지. 아, 웃겨. 사진 한번 더 다시. 야, 후벼져서 좀, 야, 좀 관리 좀 해. 야, 나 이렇게 넣어놨는데 난 여기다가 느낌이 다르다. 머리 풀고 묶으니까 느낌이 그치? 아, 하나 풀고 찍었는데 둘 다 거기다 꽂혀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뒤에는 약간 힙한 느낌. 그래서 약간 이쁜 척하는 거. 약간 이쁜 척 안 어울린다. 발라가, 우린 발라가 아닌 걸로. 발라가 안 어울린다. 잘 나오지 않아 약간? 잘 나오네. 모노... 모노메이션. 모노메이션. 모노로그는 어디지? 모노로그는 버즈 노래예요. 아, 노래. 제목이라고요. 이번 여행의 소감? 재밌었어. 왜? 나 만나야 맞지 지금? 우리? 우리 2월달에 보고 안 봤잖아. 그러니까 7개월 봤어? 2월달에 준영이 졸업식 때. 아 태훈이 생일. 어 태훈이 생일 준영이 할 겸. 맞네. 그때 나 니네 앞에서 니네 술자리 먹을 때 식당에서 밥을 터 먹었어. 맞아. 대회 가기 전이네. 아니 첫 대회도 하고 안 했대요. 7개월 만에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긴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재밌었다. 저 성심당이 웨이팅과 그 더운 그거 막 사람들 거의 끼어가지고 막 난 그런 게 스트레스 받아. 근데 그것만 힘들었지. 솔직하게 한번 와보고 싶었던 거 하고. 아 네가 16,150원 티켓을 보내줘. 그러면 난 도대체 돈을 언제부터 얼마나 이렇게 많이 쓸 거지? 내 돈 어디 갔지? 내 돈 어디 갔지? 나 이번 달 지금 나가야 될 돈이 뭐 있더라? 이번 달 약속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눕고 싶어. 다음엔 수아와 함께. 그 끌어지 보이지 수아야. 뭐지? 내 서포트해줬던 수아. 수아와 함께. 연습편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땐 진짜 제대로 브이로그를 찍어보자. 그땐 덥지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짐을 나눠서 가지고 오자. 누구는 폰클라디 갖고 오고. 그때는 이미 갖고. 우리가 짐을 앞두고 놓기 시작할걸? 아 그러네. 호텔 야사고 난 거니까 2박 3일 오케이. 이제 빠이. 사랑 갔다 왔다. 그러면? 어. 사냥이가 어, 찾아보던데. 안 가봤어? 부산역에 가야 되나 얘가?